태어났습니다. 김정은과 같이 알려진 정보가 없으니 생애는 1996년 4월 스위스 베른에서의 유학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현지에서 김정은과 같이 중산층 주택가에 3층 빌라에서 생활하며 헤스쿠트 공립학교를 다녔으며 김정은의 바구니라는 가명과 같이 김여정의 가명은 정순이었습니다. 유학 중 컨디션이 나쁜 모습만 보여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과보호 환경에서 지냈고 발레 레슨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화 일러스트를 그리는 것이 취미였는데 현재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을 보면 이전보다 세련된 모습을 보이죠. 유학 당시에는 김정은보다 성적이 좋고 학교에도 잘 적응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학력차가 벌어지지 않았고 인종차별도 그닥 없었죠. 그렇게 2000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여정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정일 체제하의 공주 교육과정이었습니다. 7년간의 학부 시절 신분을 철저히 숨긴 탓에 정보가 없으므로 바로 2007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한 시절로 넘어갈게요. 대학에 입학한 김여정은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4년 학부 과정은 아니고 김여정을 위해 신설된 6개월간의 속성 과정이었습니다. 김여정에게 관록을 붙이기 위한 교육과정인 것이죠. 또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인 주성아의 말에 따르면 김여정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법률학부 특설반을 다녔으며 이때 특설반은 20여 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법률대학이 있는 2호 청사 교수형 엘리베이터를 교수보다 우선적으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쨌든 김여정은 2012년 김정일의 장례식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공식석상에 나온 최초의 장면이기도 하죠. 김정은을 대신해 현지 지도를 나서기도 했으며 릉라인민 유원지 준공식 행사에서 김정은이 경례를 하는 사진 뒤에 김여정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 11월 9일에는 김정은 김경희와 함께 북한군 기병대를 방문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북한 방송에서 방영되며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보였죠. 이후 김여정은 국방위원회 행사과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행사과는 김정은이 현지 시찰과 행사 등의 모든 일정을 밀착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김여정은 행사과장으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헤어스타일부터 안경 프레임까지 코디네이트를 했습니다. 고로 김정은의 올백 사다리꼴 머리는 김여정의 작품이라 볼 수 있죠. 2014년 3월 9일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에 김정은의 수행자로 나서면서 공식 석상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당시 김정은의 최측근이었던 최룡의 김경옥 황병서와 동행하며 정치적 위상을 보여줬죠. 또한 2014년 9월에 있었던 모란봉학단의 신작음악회 공연을 북한 매체에서 공개했는데 김여정의 이름을 앞부분에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공연 내용을 보면 서양음악에 맞춰 미키와 미니를 연상시키는 의상이 등장하는데 디즈니를 흉내내는 것을 보아 유학 시절 두 남매의 추억에서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2014년 10월에는 김정은의 잠적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고 김여정이 중요한 보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왔었죠. 하지만 2014년 11월에 김정은이 수산물 공장을 시찰하는 보도에서 호명 순서가 다시 뒤로 밀리며 서열도 뒤로 밀려났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김여정의 공식 직책인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확인됐죠. 김여정의 등장 이후 그동안 찬양으로만 도배됐던 북한TV가 사건 사고나 미흡한 성과, 계획 실패 등을 인정하는 자아비판형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최룡의 차남 최선과 결혼했다는 설이 있었고 리수용 외무상 조카와 결혼했다는 설도 있었고 2016년 1월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 김여정이 왼손 약치에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결혼설은 모두 오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에 제출한 대북인권 2차 보고서에서 김여정을 북한의 언론 검열과 주민세뇌 공작의 총책으로서 김정은과 같은 인권 범죄자로 지목했습니다. 2018년 김여정은 방남을 하기 시작합니다. 2월 7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본회대표단의 김여정을 포함시켰고 김일성이 한국전쟁 중 남한 지역 일부를 직접 시찰한 이후로 처음으로 김씨가 사람으로 서울 청와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개막식에 참석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 친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열람했습니다. 또한 김여정은 방북 요청까지 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 수락을 했고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을 합니다. 여기서 김여정은 배가 좀 나온 모습이 보이며 임신설이 나왔죠.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며 임신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냥 살이 찐 걸로. 어쨌든 4월 27일에 있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동들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꽃을 김정은한테 건네받기도 했고 김정은에게 볼펜이나 장갑을 건네주는 비서실장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회담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에 배석되며 확실한 정권 내 2인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김정은과 함께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나이와 경력 때문인지 북미회담
회담 자체에 참석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죠.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행사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19년 6월 4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이설주에 바로 옆에 앉은 김여정의 모습이 공개되며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러다 2020년 그간 온건파라고 생각했던 김여정은 본모습을 보여줍니다. 3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청와대에 자신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여정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대북 비라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한 정부를 고강도로 비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라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남북 공동선언 20도를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 경고했고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학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테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에 대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북한이 참 비난하는 건 찰지게 잘하네요. 이렇게 연이은 대남비방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담화를 통해 북한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며 북한 공영매체에서는 김여정을 대남사업 총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김여정의 명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는 위협담화를 내놓았고 3일 뒤 김여정은 이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20일 국정원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 북한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차기 지도자로 김여정을 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정은도 자녀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뜰 경우를 염두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동생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측근들이 김정은 사후에도 여자 수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 사후 다른 지도자를 옹립하려는 파벌이 1순위로 들고 나온 논리가 이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보수적 환경의 북한이 여성에게 권력을 이양할 리가 없다는 추측도 있지만 혈통이 중요시되는 봉건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사회적 관념보다 핏줄을 더 중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북한이 참 비난하는 건 찰지게 잘하네요. 이렇게 연이은 대남비방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담화를 통해 북한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며 북한 공영매체에서는 김여정을 대남사업 총괄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김여정의 명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는 위협담화를 내놓았고 3일 뒤 김여정은 이를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20일 국정원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 북한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차기 지도자로 김여정을 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정은도 자녀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을 뜰 경우를 염두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여동생을 임시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측근들이 김정은 사후에도 여자 수령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 사후 다른 지도자를 옹립하려는 파벌이 1순위로 들고 나온 논리가 이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보수적 환경의 북한이 여성에게 권력을 이양할 리가 없다는 추측도 있지만 혈통이 중요시되는 봉건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사회적 관념보다 핏줄을 더 중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김여정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아버지인 김정일은 외모가 별로라고 해도 김정은과 김여정의 생모인 고용희가 무용을 전공한 미녀였기 때문에 목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미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보기 추할 정도로 심각한 비만 체형이 많은 하죠. 외모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 귀엽다는 반응이 나오곤 했습니다. 김여정의 인생 오늘의 영상. 앞으로 밝히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특이 동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시대 최대 업적으로 꼽는 핵무력 완성을 과시함으로써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해 ICBM 때 한미 간의 종전선언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은 굳이 판을 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다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또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 팩트 분석서를 가져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시대 최대 업적으로 꼽는 핵무력 완성을 과시함으로써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해 ICBM 한미간의 군사 언어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의 목적은 굳이